육군 31사단이 22일부터 이틀간 부사관을 대상으로 교관왕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각자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31사단 종합훈련장, 교관왕 선발대회에 나선 부사관들이 교육의 한창입니다. 일선 부대에서 용사들이 바라본다고 가정하고 다양한 시범을 펼치는 겁니다. 개인화기 사격 등 7개 장병 기본훈련과 60mm 박격포 등 편제화기 과목에서 기량을 뽐냅니다. 다양한 교부제를 활용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지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사단의 부사관상은 용사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배움을 주고 그들로부터 반성을 이끌어내는 부사관입니다. 이번 대회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정예 부사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회 진행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영예의 최우수 교관왕은 김상진 중사가, 교고지 부대와 내륙 부대 우수상에는 각각 3명씩 6명의 부사관이 선발됐습니다. 부상으로는 사단장 상장과 격려품 등을 받았습니다. 부사관 주도의 교육훈련 정착을 위해 진행된 육군 31사단 교관왕 선발대회. 부대는 우수 교관의 노하우를 공유함은 물론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